안녕하세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이정수 학예연구사입니다. 올해 2020년은 한로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를 맞아 대한제국과 조선시대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바틴을 조명함으로써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긴밀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사바틴 전시를 통해 만들고자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사바틴은 을미사변의 목격자이자 아관파천의 배경인 러시아 공사관 건립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을미사변이 있었던 날 당시에 사바틴은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을미사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을미사변 당시 사바틴의 증언서가 담긴 내용이 문서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서 을미사변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883년 조선 해관의 직원으로 입국해서 1904년 출항할 때까지 정동 지역의 건축물들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고요. 또한 인천 지역의 부두축조, 한성 지역의 궁궐 건축물들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습니다. 처음에 일본인이 견적을 냈을 때는 7만 멕시코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사바틴은 그의 절반인 3만 5천 멕시코 달러로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견적서를 바탕으로 러시아 공사관이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베베르 공사가 러시아 정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사바틴은 정규 건축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사바틴은 상당한 수준의 건축적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부는 사바틴의 생애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바틴이 1883년에 조선에 들어와 1904년에 떠나가는 그 상황까지 을미사변 등 사바틴과 한국 근대사의 연결점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제2부에서는 러시아 공사관을 담았습니다. 초기 설계안이 사바틴의 손을 거치며 어떻게 건립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현재는 남아있지 않은 러시아 공사관 모형을 전시해서 관람객들이 건립될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제3부에서는 사바틴과 관련된 건축물, 그리고 사바틴 주변의 인물들을 조명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바틴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을미사변과 아관파천과 같은 근대사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바틴을 중심으로 한 관련 건축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 근현대 건축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덕수궁 중명전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